어머니 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오늘 LA 한인타운의 양로병원과 어린이학교에선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인타운 인근 양로병원, 130여 명의 노인들 앞에서 한국의 민속 무용인 장구춤, 북춤, 부채춤이 선보입니다. 노인들은 박자를 맞추며 흥겨워했습니다. 한국 떠난 지 40년이에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좋은 구경 못했습니다. 오늘은 너무너무 좋은 구경 장골배워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노인들은 서로 경쟁하며 자신의 노래 실력을 뽐냅니다. 아니 거기 나가니까 그전에는 가사 안 보고 잘 불렀는데 어떻게 오늘은 꽉 맥혔어요. 어린이 학교에서도 어머니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어린이들이 작은 몸짓으로 율동을 하자 학부모들은 사진기 셔터를 누르며 세상 모든 것을 얻은 얼굴입니다. 점심이 되자 아이들은 엄마의 손을 잡고 야외로 나섭니다. 주인공인 어머니들은 어린이들에게 점심을 먹이는 바쁜 모습입니다. 잘 자라주는 자녀를 보면서 어머니들은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하며 옛 추억을 되새깁니다. 이런 행사가 정말로 계속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 어렸을 때 엄마가 제가 그렇게 했었을 때 엄마도 그러셨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엄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유치원 못 다녔거든요. 근데 우리 애기가 이만큼 컸다고 재롱을 떠니까 또 저희 엄마도 이렇게 해주고 싶었을 텐데. 저희 LA18도 어머니에게 보내는 사연 콘테스트를 실시해 지난 4일 당첨자를 발표해드렸습니다. 당첨된 사연과 보내주신 사연 중 일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방송해드립니다. LA18 Prime 뉴스 김경일입니다.